마블링이 아주 작살난다. 이런 것도 인증샷 찍어야죠, 여러분. 짜잔. 원하는 부피가 따로 있어요. 저 미디움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맞게 드릴게요. 네. 아, 이것도 이렇게 직접 또 꽂으시는. 원래 꽂으시죠? 아, 오. 네. 오케이. 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대박 사건. 고기가 두껍다 보니까 레시피가 너무 거쳐졌대요. 아, 원래 바로 뜨겁게 해서 탁 입에서 먹는 게 아니네요, 원래? 약간 크릭하게 이제 겉을 좀 거칠게 먹어도 상관없는데 좀 더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레시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어, 나 이거 겉바속촉? 네, 맞습니다. 나 처음 봤어요. 어차피 고기가 좋으면 레시피가 하나 나눠 다 맛있긴 한데 좀 더 풍미를 올려주게 되거든요. 아, 그러구나. 처음 알았네. 오, 그때 첫 번째 왔을 때는 이렇게 그냥 먹었지. 왜 그러셨어요? 아, 본점적에서 왔을 때. 네? 본점. 네, 아마 그랬어. 네네. 약간의 지점마다. 네. 아, 지점마다 또 서비스가 좀. 네. 아. 본점에서 그 이자카야 본점에. 아, 여기로 와야겠네. 근데 고객님들이 이렇게 카페 형태에서 이렇게 네. 와인과 즐겨 먹는 컨셉 되게 좋아하시죠? 네, 여성분들이 특히나 이 점을 좋아 선호하고 있어요. 그쵸. 네네. 분위기가 좋아서. 네. 근데 나는 나는 아까도 가격 봤잖아. 소고기 그치, 그치. 일단 봤죠. 먹어보면서 얘기하자. 먹어보고 가성비인지 가심비인지. 근데 너는 원래 스타일이 어때? 저는 맛있어야 돼요. 가격이 일단 어떻든 간에 맛있어야 돼. 일단은 가심이 위주구나. 가심이 위주예요. 난 또 가성을 좀 따져. 나는 가성비. 난 사업을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겠다. 와, 맛있겠다. 쟤 언제 누구 친구들이랑 뭐 올 수 있으면 한번 라라 부르러 와. 어, 알겠어, 오빠. 우리 다음 달에 신메뉴 나오니까 밥 먹으러 하네. 고기를 지금 기다리면서 이게 레스하면서 이게 맛이 있을 수밖에 없네. 아, 아주 찐을 빼보네. 아주 찐을 빼보네. 아, 찐을 빼보네. 아주 그냥 뒤져보라고. 네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지금 고기가 맛이 없겠냐? 뭐 이제 실망이지 않을까. 처음이 중에 또 맛이 이게. 그렇지. 짜잔. 짠. 와, 육즙 보정 막 팡팡 터지는데요? 고기 괜찮으실까요? 육즙 웬일이니? 어떤? 와. 일단 와. 육즙 진짜 장난 아니고 엄청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아까 마블링 난 알아봤다. 약간 그냥 배고파갖고 막 허전하게 먹는 게 아니라 허전하게 진짜 약간 오랜만에 들었어. 음미하면서 먹고 싶은 그런 그 뭐라 해야 되지?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식감. 그런 식감. 맛있다. 맛있네. 요거 뭔 심이라고? 등심. 등심. 근데 너무 비싸지 않냐? 너 먹어보니까 어때? 에이, 등심의 이 맛에 이 가격이면은 나는 먹을 것 같아. 여자들은 그런 거 잘 안 따지지. 사실 여자들은 안 따져요. 남자들은 좀 따지나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도 있지 당연히.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나는 사실 이 돈 주고 사 먹을 것 같아. 우리가 매일 한우를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나를 위해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오늘 한우 먹어줘야 돼. 그런 날 오면은 아깝지는 않을 것 같아. 고추에다 같이 해서 먹어. 고추 매울 것 같아. 안 매워, 안 매워. 까리고추. 네, 고맙습니다. 와. 아, 이거 또 고추랑 먹으니까 맛이 또 다르네. 나 돼지고기 파냐 소고기 파냐? 나는 다 좋아. 잘 좋아해? 돼지고기 파.
공부하면. 난 소고기가 더 좋아해. 아 살찐다. 아 부들부들 살찐다. 아 행복하네. 행복한 맛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병씩 주세요. 감사? 한 병씩 주세요. 한 병. 한 병 모자랄 것 같아. 아니 나는 내가 부동산 해가지고 미쳤나 봐. 네가 한 병씩 주래요. 한 병씩 주세요? 아, 그 졸로. 응. 얘가 뭔 소리야? 내가 많이 일을 해봤잖아. 많이 해봤죠. 이 세상에 제일 쉽게 버는 게 진짜 뭐 아까 우리 가성비 가심비 얘기했는데 건물주야 건물주. 결국엔 건물주구만. 어 건물주야. 진짜 그렇더라니까. 약간 좀 이런 거 있잖아. 아 말 좀 그만 시켜. 난 좀 공정하게 해줘. 근데 현실이다 현실. 진짜 오빠가 하는 말이다. 그래. 그러니까 나 잘 될 것 같지 않냐? 너무 잘 될 것 같아. 이거는 진짜 홍보 그냥 막 해야 돼. 너무 맛있어. 이런 기분. 맛있다. 빨리 먹어. 살 괜찮다. 맛있지? 응. 생각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 음악 들린다. 야. 음악 들리지 저. 야. 이게 있잖아 이게 쓸어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응. 해갖고 아따 칼로 이렇게 응. 해갖고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다고. 아따 나왔다. 응. 좀 편해진 아. 거야. 아따 나오면.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청각이 또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음악 이렇게 막. 그러니까. 밥 먹고 이렇게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나누면서 와인 한 잔씩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네. 네, 고맙습니다. 음악 누가 선곡했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낮에 쓰는 거랑 저녁에 쓰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콩 먹어봐, 맛있어. 딱 봐도 맛있어 보이냐. 오빠 근데 별안이 진짜 귀엽더라. 별안이? 잘 가르치고 있다. 지금. 나 어느 세월에 결혼하고 애 낳니? 어? 해, 금방. 한 37이나 해라. 와, 관리 잘해야겠다, 진짜. 아니야, 요즘 다 마흔 넘어도 노산 아니야. 그래? 감사합니다. 국 진짜 맛있다. 콜쌀은 사실처럼 부드럽긴 한데 느낌이 약간... 우거지고 리필 나오죠, 이거? 어, 저희가 다 드리죠. 계속 드리, 아니, 계속 달라줘, 사람들이. 네, 네. 특히 아침에 식사하신 분들이 이 찌개를 드리면 해장하고 싶으시다고 많이 드리죠. 고맙습니다. 마지막 건 더 부드럽다. 마지막 살 뭐였지? 토시살이었나? 난 베스트는 토시살. 진짜? 오빠는? 나 안 먹어봤어 아직 그래서. 많이 먹소. 맛있어 맛있어. 쟤 보니까 좋다. 아, 너 오빠 보인가? 얼만큼 좋아? 아예 좋아 아예 좋아. 몸으로 표현해봐. 어. 몸으로? 아, 미쳐 빌근데. 이렇게 올라가. 승천하는 거야, 지금. 아니, 너 보니까 내가 지금 일만 하고 사는데, 아, 지금 사람들 좀 만나고 좀 즐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예전에 좋았던 사람들을 놓치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그거 반성했어, 성찰했어. 확실히 친구들 만나는 빈도수는 되게 많이 줄었어. 와, 토실살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지? 난 토실살 1위. 와, 나 소름 돋았어. 나 진짜 1위, 오빠는. 여러분, 닭살 보세요. 와, 와 장난 아니네. 와, 살살 녹는데? 와, 미쳤다. 와, 입에서 팡팡 터집니다. 맛있다니까. 이게 최고라니까. 진짜 입에서 폭죽놀이 팡팡팡 터지는 그런 느낌. 와. 오빠는 하루에 일어나서 아침에 루틴이 어떻게 돼? 나? 아침에 명상하고
어제 하루 일과 정리했던 거 오늘 아침에 이제 정리해서 보고 업무 보고 아예 또 일을 한 13시간씩 14시간씩 하는 것 같아. 와 그래도 12시간 13시간 일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데. 이제 운동해. 운동 뭐? 뭐 필라테스 하고 헬스하고. 사람들이 운동한다 하잖아요. 갑자기 이래 어깨를 맞아 맞아 나도 모르게 운동 뭐? 얘, 야 너무 예리하다 너.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 움츠렸다가 더 새 가슴 대불제 근데 갑자기 왕 가슴 대불제 이렇게 나 필라테스 헬스해 나도 모르게 되는 거 보여주는 것처럼 아 진짜 웃기다 너 지혜야 나 빵 터졌어 나도 모르게 그래야 된다 근데 진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맞아. 뭘 하든 이 육체적인 게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5년 동안 그렇게 창업하고 되게 그 수술 때문에 중단을 하고 지금 쉬고 있는 기간이긴 한데 되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힘든 만큼, 뭐가 됐든 힘든 만큼 나도 그 힘이 두 배로 다시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힘든 만큼 힘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게 지금 제가 한 6개월 정도 쉬었거든요. 다시 이게 막 게이지가 또 높아지고 있어. 그래서 쉼도 너무 필요하다는 거를 느꼈어요. 정말 좋은 말 했어.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고. 내가 성장하고 성공한다고 잘 되려고 하는데 체력이 저지르면 안 돼. 진짜 힘들어요. 다 그냥 사상 누각. 다 공든탑 다 무너진다. 너 왜 이리 똑똑해졌냐? 아 이게 오빠 너도 책 좀 보지 않냐? 나 책 보는 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책 보는 것도 저 책이 진짜 많이 책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잘 보는 것도 진짜 꿀팁이야 이거. 지혜야 책으로 사람은 인생이 바뀐다? 바뀌어. 오케이. 100% 바뀌어요. 오케이 오케이. 너는 어떤 게 바뀌었어? 저 같은 경우는 이 좁았던 이 시각, 마인드가 되게 넓어졌던 게 나만의 그런 아집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자서전들 많잖아요. 그걸 보면은 와, 난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다.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와, 이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진짜 조금이라도 따라하잖아요? 변해요. 진짜 정말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엄청난 진짜 큰 변화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진짜 이게 딱 오늘의 나보다 미래에 내가 성장이 어떻게 돼 있을지 그런 모습을 초점을 가지게 된다면은 나는 정말 너무 멋진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가능성과 이런 성장 할 수 있는지 맞아.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항상 염두해 두시고. 너무 좋다. 밥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완전 깨끗하게. 어떠냐 여기 밥 먹으러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 내가 잘 데리고 왔냐 어찌냐? 진짜로? 아, 뻥치지 마 진짜로. 나 너무 하지 말고. 아 A상 아니고. 들어올 때부터 사실 기분이 좋아요. 이런 이게 볼 수 있는 시각적, 청각적 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맛. 그지 본질이 음식이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왜 내가 두 번째 또 왔냐면 이 컨셉이 너무 좋았어. 아빠가 키우고 아들이 판다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내가 알고 먹으니까 그 마블링도 더 좋아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거 소비자한테 그 브랜딩이라는 게 그잖아 고객한테 단 한 장의 이미지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거든. 분위기는 어땠어? 이 카페 같은 데서 좀 이질적이지 않았냐? 없었어요. 진짜 1도 없었어. 어때? 고깃집에서 와인 먹는 이 음악과 이런 고기는 어땠어? 아 처음에 사실 좀 어색했거든요. 어머 어머 이런 데가 다 있지? 왜 이런 노래가 여기 나왔지? 근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마음이 딱 먹자마자 느껴져요. 너무 컨셉 잘 잡으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잘 될 것 같아. 아니, 아예 잘 돼. 아 잘 돼요? 왜 이쯤 걸려? 아 그 정도구나. 아, 지금 좀 약간 낮이어서 그런데 장난 아니에요 이게 매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잘 되는 데는. 아 그거 궁금하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가 마케팅 컨텐츠를 올리면 되게 반응이 좋거든. 사람이 궁금해. 너 인플루언서잖아. 그치? 다른 게스트는 말 못할 얘기게. 넌 인플루언서니까.
돈 안 쓰고 진짜 괜찮은 집은 너도 가지. 괜찮은 집은 솔직히 가요. 근데 어떻게 컨택하는 거야? 일단 그 친구들 추천 뭐 SNS 올라오잖아요. 뭐 맛집 뭐 해가지고는 그런 거 페이지 같은 걸 전 좀 보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또 검색을 해보고 블로그 같은 것도 보면서 리뷰 좀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번 가볼까? 이게 딱 초청했으니까 필이 또 오잖아. 여기 가도 괜찮겠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지. 근데 인테리어도 사실 좀 중요한 게 우리가 사실 인증샷 남기로도 그래.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셀피들 어떻게? 셀피 뭐 이런 거 찍고 뭐 여기 가게 이런 것도 찍고 그런 것도 아무튼 중요하고 솔직히 맛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테리어도 있으면은 더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난 갈 것 같아. 그리고 사진은 예쁘게 나오는데 네가 알아서 찾아서 찍지? 그치. 여기는 어찌 됐든 뭔가 이제 여기는 가도 되는 장소다라고 이제 느껴지면은 어디서든지 찍어도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너같은 지혜 같은 인플루언서는 필요하면은 돈을 좀 써라. 써야 돼요, 여러분. 근데 효과가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사실 낫거든요. 안 해보고 후회하느니 해보고 덜 후회하는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저는 just go 그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아니 여러분 실제로 애정님들 그 마케팅 처음에 초기에 하면 권리금을 싸게 들어가더라도 마케팅 책정 비용을 이제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나눠서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매출을 두 배, 세 배 키워준다, 올려준다. 아끼지 마라. 맞아.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한 번 올리는 그 효과가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또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럼 또 그 친구들이 또 올리면 또 이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그래서 한번 이렇게 투자한다고 생각하셨으면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다. 필요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제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더 재밌는 영상 또 애정님들도 함께 만나요. 또 우리 인플루언서 지혜 소피아지도. 네, 소피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피아가 정 소피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도 잘 성장하는 거 한번 잘 지켜봐주세요. 다 지켜볼 거예요. 지켜봐주세요. 어리버리 살면 안 되죠? 아, 근데. 당연하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너무... 다음 편에도 나올 수 있게 힘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이, 사랑합니다.